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사정상 초급매로 처분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되겠는데요. 창원 기산동 카페거리에 국내 유일의 수상카페와 고급스러운 주거공간이 있는 유명 카페와 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주거와 함께 가족 경영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만큼 빠르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요. 여러분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다. 자, 루돌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여기입니다. 아, 야경이 너무너무 이쁜 곳인데요. 아, 정말 참 밤에 이 야경을 보시고 그 밤바다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도 좀 보시죠.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이쪽에 수상 카페가 있어요. 국내 유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기가 쉽진 않죠. 자, 다음 컷. 자, 그곳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시냐면요.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이렇게 쭉쭉 해서 쭉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각각 안에,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인까지 해서, 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쪽, 예,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도 내려가셔서 테이크아웃해서 바다 누리시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보면 지금 요 두 계류장이 보이시죠. 오늘 매물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만 옆쪽에 있는 걸 이제 옆에 두고 이렇게 해서 인생샷들도 건져 가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간에 본 것인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그죠? 네, 쭉 해서 바로 밑에가 바다인데, 아, 뭐 튼튼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테이크아웃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앉으셔서 바로 바다 보시면서 힐링하시는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공간으로 잘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서 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쪽까지 해서 모두 수상 카페로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에도 보시죠. 데크 공간이 이렇게 쭉 꾸며져 있죠. 이쪽으로 해서 다들 나오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왼쪽 위로 올라가 보죠. 자, 보시죠. 이쪽 공간 데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만 여기 뭐 태풍이 들이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태풍이 들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1층과 2층은 네, 카페 공간이에요. 그리고 3층과 4층 주거 공간이고, 여기 옥상까지 해서 여기는 이제 루프탑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운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요즘 최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죠. 1, 2층 일반 음식점 카페로 등록이 되어 있고 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려 이 3, 4층이 주택으로 63평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주거 공간을 이용하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 경영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는요, 영상 현장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할 텐데요. 빨간색 안쪽 오늘 경계가 되겠고요. 야간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가 서양입니다. 예, 앞쪽 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서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앞쪽에는 여기 데크 부분 있죠? 국유지입니다. 점용용 내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 또 선상 카페 쪽은요, 공유 수면 역시 점용용 내시고 사용을 합니다. 불법 없습니다. 요거 미리 불법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1742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707제곱미터입니다. 214평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449제곱미터, 136평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14, 나머지가 임야로 140평입니다만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고요. 주거공간은 방이 3개입니다. 화장실도 주거공간 3개로 되어 있고요. 7층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18년 9월에 사용승인 받았고요. 4층입니다. 거실 주차 기준으로 서양이 되겠고요. 마을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LPG 가스보일러 난방하고요. 시스템 냉난방기입니다. 주차세 등록은 0대입니다만 20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가격이
엄청 비싼 곳이에요. 여기가 계약 후 1개월 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국내 유일무이한 수상 카페가 있는 경남 창원의 카페 전원주택 금매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사정상 이렇게라도 팔아야 합니다. 13억을 인허가를 했고요. 창원의 핫플레이스 귀산동 카페거리에 위치합니다. 바닷가를 접한 상업지로는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미 거의 뭐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다 개발이 된 상태예요. 인근의 토지 매매가 평당 1500만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곳으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를 누릴 수 있는 포토존 그리고 바다 위에서 특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요트 계류장 포토샵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완벽한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3, 4층 가족 운영을 추천해드리고요. 매일이 꿈같은 시간이 됩니다. 옥상에 루프탑으로 개방 사용이 가능하고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아주 고급 최신 엘리베이터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자, 기존에 49억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금매가로 사정상 13억 조정해서 금매가 36억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쪽에 한번 알아보시면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네. 뭐, 지방이다 해서 싸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금매가 36억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뭐, 주택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아, 여기가 이제 창원에서는 아주 유명한 카페거리들이 쭉 즐비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해서 아주 고급 근생들과 또 이런 주택들 많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고 계신 곳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곳은 일단 먼저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쭉 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쭉 보시면 오늘 주택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이라고 얘기할까요? 카페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그럼 카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그럼 카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에 주차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옆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이 바로 옆에도 아주 꽤 유명한 곳이 또 있습니다. 자, 이쪽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요 파킹을 하고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바로 앞에 이런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위로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납니다. 규모가 일단 4층까지 돼 있어요. 4층 주택으로 1, 2층은 근생 그리고 3, 4층은 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죠.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뭐 요트들이 있습니다. 요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람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요트죠. 그리고 보트는 이제 동력으로 가는 게 보트고요. 자, 어찌됐든 요 계류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또 아주 멋진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예, 이쪽은 요트를 이제 체험할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로 봤을 때는 이 그 밤이나 야경이나 이런 것들로 했을 때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주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 카페 보시면 바로 앞에는 데크로 쭉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야외 테이블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야외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앉으시면 바다를 보실 수가 있죠. 그냥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네. 뱃소리가 착 나네요. 고깃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실까요? 아주 깨끗한 남해 바닷물이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쭉 가보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는 이제 수상 카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용어는 이제 스카이룸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그죠? 야간에 여기 또 와서 보시면 진짜 눈부신 바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우리 카페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좋죠. 네. 자, 그리고 이쪽 뒤편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주차장 이쪽에도 주차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외관은 뒤쪽은 주차장이라 보시면 되고 앞쪽에 이 데크 공간들은 카페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쭉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계단들을 쭉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의 큰 특징들은 무조건 이렇게 앉으셔서 바다를 바깥을 보시면서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벽걸이처럼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앉으시면 바다 다 보실 수 있고 밑에 바닥은 또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조망하실 수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으로도 또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동을 많이 하네요, 그죠? 네, 요렇게 요렇게 다 이동 가능하고요. 이쪽에서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앉으셔서 차 드실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요트 계류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요렇게 오늘 우리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상이죠. 그러니까 뗏목 그리고 바다 위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바다를 누리시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바깥에 지금 스카이룸이라고 해서 선상에 있는 여기 2인 4인 여기 룸 있죠. 여기는 총 6개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 냉난방기가 다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요렇게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일단 내려가서 일단 내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멋진 곳의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바다와 함께하는 이곳 입구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고객분들이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맞은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택까지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분들은 1층과 2층만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1층의 홀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와, 이쁘죠? 네. 쭉 안쪽으로 해서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은 반은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왼쪽은 위에는 또 무드 등이나 이런 것들 쭉 넣어놨습니다. 위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스템 냉난방기가 위에 또 달려 있습니다. 일단 뭐 사방으로 이렇게 바다가 다 보인다는 거 파노라마처럼 쭉 해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카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들이요 꽤 많습니다. 총 뭐 24개 5개 정도 되고요. 바깥쪽까지 합하면 30개가 훌쩍 넘어가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면 더 좋죠. 그리고 이 바깥쪽 테이블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음료 마시고 테이크아웃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밑에들 의자들이나 이런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멋진 조형나무도 있고요. 자, 이쪽에 뒤편으로 가면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창구 이쪽에 하나 있고요. 주차장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쪽은 주방 쪽인데요. 아주 고급 제빙기, 얼음을 만드는 큰 제빙기도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는 또 제빙기들이 몇 개 더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 빙수 만드는, 얼음 만드는 또 기계도 있고, 이쪽에는 또 고급 초음파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운영하시기에는 뭐 딱 좋습니다.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고요. 자, 보시죠.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바리스타 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전망이죠, 뭐 여기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 타질 않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2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요. 먼저 오른쪽 공간은, 와, 이쪽이 또 훨씬 또 넓게 빠져 있군요. 예, 그리고 위에는 노출 콘크리트 형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은색으로 쫙 이렇게 도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자, 다음 왼쪽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화장실이 여기는 1층에 남자 화장실, 2층에 여자 화장실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바깥쪽 스카이룸 쪽으로 제가 여기 수상 카페라고 말씀드렸죠. 스카이룸 쪽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네. 커피나 이런 거 들고 오셨다가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야외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카페는 이 수상 카페, 그러니까 스카이룸이라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이 아주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여기 이제 해수면 다 그 승인 받고요. 점용 허가 받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받고 다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테이블들 역시 해서 쭉 해서 있고요. 아, 여기 두 분씩 오시면 그죠? 딱 좋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 여성분들의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은 1층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은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쪽으로도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제가 잠시 후에 위쪽에 있는 3층과 4층 공간 그리고 루프탑까지 한꺼번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주택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안에 공기 청정부터 해서 뭐 방충작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고급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LG 오티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들어가는 현관 쪽입니다. 현관은 제가 잠시 후에 들어가고요. 오른쪽부터 좀 볼까요? 자, 오른쪽은 이제 가족분들끼리 사용을 하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공간인데 쭉 한번 보실까요? 네, 와, 멋집니다. 여기서 고기도 구드시고요.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뷰도 만만치 않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온 전체 건물 내부에서 이 바다를 조망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다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자,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야경 샷을 보셨습니다만 야경이 너무 이뻐요. 예, 야경 지금 뭐 낮도 이쁘긴 합니다만.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살짝 다였군요. 자, 일단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벽체들 고급 수입품들 쭉 해서 자재들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 건물 모양을 보셨습니다만 이 바다를 끼고 쭉 해서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쪽 내부도 이렇게 좀 유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쪽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내부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거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바로 나타나는데 네. 아주 고급스러운 소파와 함께 대형 TV, 그리고 위에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쭉 해서 무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쪽에 큰 창들이 쭉 있습니다. 예, 바로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겠죠. 블라인드가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 블라인드인데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합니다. 요거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블라인드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약간 이제 보라색 컬러가 보이실 텐데요. 이쪽 안쪽으로서도 역시 고급 주택이나 또 고급 펜션들 가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안쪽에 컬러가 변하도록 라인 등을 넣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택도 컬러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리모컨으로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라인 등을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또 고급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밑에 바닥도 보시죠. 예, 다 수입품들입니다. 밑에 여기는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오신 타일이 되겠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수입품으로 보시면 되고, 이 창호들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바닷가가 오래 뭐 추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단열 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들 지금 다 이중창으로 다 돼 있어요. 네, 로이창으로 해서 다 돼 있고요. 주방입니다. 좋습니다. 1층은 거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층 저 안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예, 욕실이 하나 있고, 그래서 1층은 욕실 하나, 주방 하나, 그리고 방, 거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도 하나예요. 1층은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좀 볼까요? 왼쪽은 이렇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장식장이죠. 진열장이라고 이렇게 수납을 해두고 계시고요. 주방 쪽은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D자 형태로 해서 쭉 해서 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TV, 냉장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상부장, 위쪽 보시면 역시 우물형 천정으로 쭉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D자 형태로 뭐 동선 당연히 좋은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그, 개수대, 그리고 후드,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제품들, 하츠 제품으로 또 후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바로 위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또 설치가 쭉 되어 있습니다. 바다 좀 볼까요? 아, 좋네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거주도 하시면서 수익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주택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문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냉장고가 또 있습니다. 예, 냉장고 두 개 있고 보일러도 있고요. 예. 자, LPG 가스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보조 주방의 역할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 개수대가 또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욕실을 한번 볼까요? 자, 욕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대용이죠. 휴대용 해서 지금 욕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밑에 바닥, 네, 다 있습니다. 한샘 제품들로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역시 우물형 천정 붙박이 장이 있고요. 자, 이쪽 이 방에도 장점은 뭐냐면, 자, 보시죠. 바다가 다 보이죠? 조금만 앉으시거나 이렇게 서시면 바다가 보입니다. TV도 바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옆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1층, 그러니까 여기 3층이죠. 주택의 첫 번째 공간 3층은, 뭐, 일단은 그 내부 그 침실 공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식사하시고 쉬는 공간으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위쪽에서 이제 묵고 이제 뭐 주무시는 공간, 말 그대로 침실 공간 쪽이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도 벽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요, 거실도 그렇고 이런 자재들도요 다 수입품으로, 예,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TV가 있는 공간, 이 공간도 살짝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수입 공간이에요. 그냥 일반 평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죠, TV나 이런 것들도.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매입을 해서 안쪽으로 쭉 넣어가지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층으로 올라가서 또 4층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여기는 팬트리 공간처럼 해서 수납 공간입니다. 내부 살짝만, 네, 요렇게 해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놨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좌우 폭도 괜찮고요. 넓이나 그 다음 높이 이런 거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올라오게 되면 먼저 만나는 공간이 여기 4층에도 약간 이제 테이블이 있는 휴게 공간처럼 테이블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온전히 3층과 4층은 이제 가족분들 간의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벽체 공간이 있죠. 자, 보시죠. 여기도 자재들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결 무늬로 되어 있고요. 질감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재들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지금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층과 4층 주거 공간 쪽은 일반인은 못 올라옵니다. 키가 없으면 못 올라오는 곳이고요. 자, 복도 통과할 텐데 오른쪽에 세로 형태로 창이 또 쭉 나 있습니다. 바다가 다 보이고요. 자, 옆으로 쭉 갈게요. 일단 여기는 방이 둘입니다. 방이 두이고 주방, 욕실도 두 개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가 사실상의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헤드 쪽, 침대 헤드 쪽 위쪽으로 해서 또 간접 조명들 들어와 있고요. 뒤편 옆쪽으로는 또 산이 보이네요. 초록초록한 산들이 보이고요. 붙박이 장 들어와 있고 위에 시스템 냉난방기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여기는 LPG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가 있는 공간, 중간에 복도 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만나는 공간이 왼쪽, 오른쪽, 앞쪽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앞쪽으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도 침실입니다. 침실인데 뭐 여기가 안방인가요? 예, 여튼 침실이 완벽하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있고 이쪽은 삼면이 거의 창이군요. 오른쪽 바다 보이고 뒤편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도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까요? 돌아보죠. 자, 이쪽에서도 침대에서 누우시면 이렇게 TV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복도 형태로 쭉 되어 있죠. 바다를 그냥 아예 접해서 쭉 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에 하나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매도인분께서 자랑을 좀 하셨던 곳인데 여기는 자연 찜질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천정 보이시죠? 천창이 쭉 있는데 이쪽은 사계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오픈이라는 게 오픈이 아니라 햇살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눈비는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시면서 차도 한 잔 드시고 바깥쪽 보시면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찜질방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벽체가 딱 게르마늄이라고 합니다. 게르마늄. 게르마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후끈후끈 난다고 해요. 자, 이쪽은 여러분들 찜질 공간. 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도 있고요. 쭉 해서 바깥쪽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옆으로 가보도록 하죠. 옆에 제가 중간에 하나 안 보여드렸죠. 아, 뭐니 뭐니 해도 바다입니다. 네. 자, 여기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진짜로 룸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닫이 문으로 해서 그리고 시스템 행거들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옷가지들 다 들어와 있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은 한센 브랜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괜찮죠? 아, 이쪽이 그 일단 햇살이 그대로 때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해놔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여기 또 하나 이쪽에 파우더 공간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죠. 짜잔. 자, 욕실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수전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은 수입품도 있고 또 한샘 제품들도 있고요. 밑에 바닥이나 이런 것들 다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그 2층은 방이 둘이고요. 욕실도 둘. 그리고 4층이죠. 죄송합니다. 4층 주거 공간은 방이 둘. 그 다음 욕실이 둘. 그 다음 또 3층에도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총 방이 셋, 욕실이 세 개가 되겠군요. 자, 요렇게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디 3층 가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예, 3층에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기 위에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왜 이쪽으로 올라왔냐면요. 여기는 5층에 우리 보통 루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뭐 진짜 건물에 막힌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반 개방 상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만 키를 가지고 열어두고 하는데요. 아, 진짜 필요하시면 여기를 이제 루프탑으로 만일에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의자도 놓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개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엘리베이터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고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용을 일반인들은 못하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매수하셔서 루프탑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포토존 하나 만드시고, 그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창원에 아주 유명한 카페거리가 쭉 이어지는 곳입니다. 유명 브랜드부터 개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아주 맛있는 카페들이 쭉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들도 무시 못하게 비싼 곳입니다. 공시지가가 몇백만 원씩 하는 곳이고요. 또 오늘 주택 바로 옆쪽에는 가격이 평당 보통 천 몇백만 원씩, 천만 원, 천사백, 천오백.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그 중계를 하려고 할 때도 그때가 4,500씩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안 판다고 다들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고요. 오늘 주택은 카페와 주택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거 하시면서 또 카페 수익도 가져가시고요. 아주 특별한 수상 카페, 수상 스카이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수상 카페라고 하는 게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아주 특별한 공간, 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택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유료 촬영 아닙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